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요 아파트는 충주시 연수동 503-21번지에 위치한 한양아파트고요. 91년에 총 85세대의 두 동으로 준공된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의 복도식 아파트네요. 오늘 소개드릴 아파트는 B동의 501호이고 보시는 영상에서 맨 왼쪽의 맨 위층이 되겠네요. 한양아파트가 위치한 곳은 신연수지구와 거의 맞닿은 위치로서 병의원과 마트를 비롯한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은 21평형이고요. 2년 전에 거의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는 아주 깔끔한 편입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이고요.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매매 가격은 4,500만원인데요. 매입 후 주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월세 임대를 놓으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제 내부 보실까요?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503-21 한양 아파트이고요. A와 B의 두 동 중에 B동이고 5층 아파트의 501호네요. 91년에 준공된 85세대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21평형의 면적으로 2년 전 전체 리모델링을 했고요.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한 개의 구조네요. 주인분이 원하시는 희망 매매 가격은 4,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